이번에는 선유도역에 왔습니다. 제가 방문할 곳은 엄청 유명하면서 특이한 곳인데요. 소고기집인데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고 된장찌개만 먹는 곳 또순이네입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또순이네이고요. 이곳의 메뉴는 딱 세 가지입니다. 토시살, 등심, 그리고 된장찌개.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된장찌개만 먹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된장찌개만 단품으로 식사 가능하고요. 저녁에는 추가 메뉴로만 주문해야 됩니다. 또순이네 매장 내부입니다. 점심에 이 넓은 매장이 가득 찰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선유도역, 당산역 근방 맛집을 검색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또순이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반찬은 총 4가지를 주셨고요.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달궈져 있는 숯에 된장찌개를 올려서 한번 바짝 끓여주십니다. 미리 끓여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비주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봄철에는 냉이가 올라가고요. 가을, 겨울에는 부추가 올라갑니다. 찌개가 끓을 동안 기다리면 일하시는 분이 찌개를 옆에 내려주십니다. 먼저 된장찌개에는 두부와 부추, 고추가 들어있었고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비주얼만 봤을 때는 제가 많이 먹었었던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생각했는데요. 먼저 먹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차돌 된장이랑 맛이 완전 다릅니다. 훨씬 진하고 훨씬 간이 셉니다. 농도 자체가 진했어요. 분명 된장찌개인데 그냥 밥에 비벼 먹는 강된장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냥 먹는 간은 짠 편이에요. 그러나 밥이랑 먹을 때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비벼 먹으라고 밥그릇도 넓은 것 같았고요. 부추와 고추의 아삭한 식감에 쫄깃한 고기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은 된장찌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6,000원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왜 줄 서서 된장찌개를 먹으러 오는지 이해가 되었고요. 집에서 먹는 찌개보다는 훨씬 강한 된장 맛이고 분식점에서 파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보다 훨씬 진한 맛입니다. 정말 찌개보다는 밥에 비벼먹는 된장 소스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참고로 이곳 된장찌개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팩에 10,000원. 이 포장 된장찌개만 사러 오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유도역 맛집이었고요. 굉장히 특색있고 신기했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된장찌개 맛집 또순이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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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